네, 오피셜 이슈톡 오늘 함께하실 분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그 전쟁 전면전 선언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로 인한 국내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우리의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러시아 사실 5월 9일 전승기념일에 사실 우리 모두는 휴전 뭐 이런 거 좀 기대했었는데 웬걸요? 전면전 선언이라고요? 예, 지금 텔레그래프지가 얘기하는 걸로는 현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전면전의 선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네. 풀고 있고요. 일단은 여기에 그 조만간 국가 총동원령까지도 어쩌면 발동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군사적인 손실을 좀 보충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리그룹 그러니까는 그 군대를 재편을 해가지고 전쟁을 이제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외무장관은 인위적인 군사 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오늘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반해서 현재 전승절 준비는 또 착착 진행되는 가운데 상당히 좀 긴장을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이 이렇게까지 흘러갈지 몰랐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네. 이렇게 또 반격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사실 좀 이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끝났는데 서방에서 이제 무기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면서 좀 장기화된 부분도 좀 네.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러시아 쪽에서 봤을 때는 많이 약이 오를 것 같아요. 지금 네. 상황이. 그러면서 지금 그 러시아 군부 쪽에서는 키우 쪽 수도를 장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러시아가 이번 전쟁 굉장히 좀 쉽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으로 봤을 때 이 지금까지 2선급의 그 국가 근위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갔다가 차츰차츰 그 이제 다른 정규군들까지 들어오고 그랬는데도 지금 현재 전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군수 내부에서 이제 더 이상은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네. 이제는 전면전으로 전쟁 선포를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지금 상황이 그 영역이 점점 지금보다 비교했을 때 과거에 점점 확대된 거라면서요, 이게.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전에 러시아에 들어 저게 소련 시절 이전에 보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조그만 나라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잠깐 그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 요 약간 노란 노릇스름한 부분이 네. 이제 제일 처음에 우크라이나가 1600년대 그렇죠? 예, 네. 1600년대인데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현재 키우 쪽으로 해 가지고서는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던 게 요겁니다. 그랬는데 여기 분홍색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그 돈바스 지역하고 네. 그다음 이쪽이 여기에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크림반도는 54년도에 이게 우크라이나가 편입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우크라이나라든가 이 크림반도 같은 경우 사실은 러시아하고 굉장히 좀 친우크라이나보다는 그 친 러시아 쪽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실제로도 그 전체적인 러시아 사람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높은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더욱더 이제 지금까지 전쟁을 많이 좀 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러시아가 만약 이번에 전면전을 선포하게 된다 그러면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동시에 이제 군대를 저는 그 전 국민 동원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이제 전면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같은 이런 그 안보위 서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시 경제 체제로 바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러시아 국민들 이에 대한 또 뭐 반발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자 전면전이 됐을 때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이런 전쟁이 터지면서 전 세계는 지금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지금 닥쳐서 원자재 급등 계속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오늘 증시에서도 그나마 좀 이렇게 여전히 빨간색 불을 켜면서 상승력 보이는 것들이 그 관련한 주식들, 증시들 이런 종목들로 좀 보여지는데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글쎄요 제가 보기엔 일단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잖아요. 네. 아무리 서방에서 제재를 해도 급등 안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러시아가 생각보다는 그 원자재도 많고 식량이 꽤 자급이 돼서 수출까지 하는 나라라는 네. 거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대략 한 40개국 정도가 이 러시아 미래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에너지 식량 원자재를 전부 다 가지고 있고 작업이 가능하다 보니 지금 이미 이전 2010년대부터 제재가 계속 들어왔는데 이미 제재에는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네, 네. 그게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특히나 이번에 제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이게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네. 그 엘비라 나비올리나 경제 장관이 지금 계속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분이 원래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전면전을 들어간 2월에 사표를 냈었습니다. 원래는 그랬는데 푸틴이 사표 반려시키고 당신 전시 경제장관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 이분이 지금 현재 러시아의 전시 경제를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 경제 무너뜨린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특히 이제 많이 나는 게 밀하고 옥수수인데 특히 네, 네. 우크라이나는 그 옥수수는 세계 4위의 수출국이 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서 밀 가격은 많이 폭등했고 지금 옥수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 이 옥수수나 대두유 같은 특히 콩기름이나 이런 것들 네. 식용유들이 역시 또 이게 영향받고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도 식품 가격은 더욱더 폭등세로 이제 가열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다음 마지막으로 니켈이나 망간 같은 이런 우리가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각종 2차전지 관련된 네. 그 원자재들이 역시 양극재 가격도 이제 많이 폭등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걸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제 기억 속에는 그 이런 제재가 뭐 처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왜 치즈를 금지하기도 했었죠, 러시아 쪽에. 네.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러시아는 오히려 치즈 산업이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렇게 제재라는 게 오히려 그 나라의 자급자족을 오히려 불을 붙이는 경향이 됐는데 그 부분은 좀 이제 이게 상당히 얘기해서는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회색 지대를 굉장히 잘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동이라든가 특히 이제 터키가 그 네, 네, 네. 러시아산의 농산물을 비롯해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은 러시아산 제품들을 수입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터키는 지금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흑해하고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그 중요한 국가이고 또 여기에서 또 균형을 잡고 있는 나름의 그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덩치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러시아가 쉽게 지금 제재가 안 먹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얘기를 이제 돌아와서, 네, 지금 무역수지, 지금 적자 폭이 나온 것이 아무래도 이런 에너지, 곡물, 식량, 이런 원자재에 대한 수입 때문에 네. 수입 단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인데 앞으로 이게 장기화된다면 이게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네.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현재 가장 큰 영향이 에너지, 그다음 원자재 곡물 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전이가 되어가지고 네. 우리나라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무역수지가 이것들 때문에 사실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4월 같은 경우도 26억 6천만 달러, 거의 마이너스 27억 달러 정도로 지금 적자가 나고 있고 4월 수출이 지금 최고인데 지금 적자가 기록이 났단 말이죠. 네.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우리가 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수입해와야 되는 원자재들이 있는데 원자재 가격들이 자꾸 올라가니 수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에선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유가 상승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폭은 커지고 이게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이게 좀 어느 정도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현재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이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막아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네. 이게 그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긴 한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서 뭔가를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어오면서 그렇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물가들을 계속 끌어올리는 어떠한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방어의 한계가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네. 자, 방어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뭐 1,300원대까지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뭐 하나가 해결된다고 되는 지금 상황들이 아니고 이게 장기화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증시에 있어서 대응 전략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예. 자, 우리 좀 산업별로 경제별로 또 증시에서 어떤 대응책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주요한 소식들 중에서 그나마 나온 것은 어떤 게 있냐면 반도체라든가 현재 그 전기차 같은 경우 수요가 지금 많이 늘고 있고 실제로 그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고 단지 해외 공장을 진출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더
존중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야 되긴 하는데 이제 그 이러한 그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나타난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다변화하는 것도 좀 필요한 상황이 왔고요. 그다음에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외 수출은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은 상승을 하겠지만 이거는 우리나라만 걸린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적인 인플레이션이 걸려 있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은 네. 이건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환율이 상승한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대외 수출은 오히려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로서는 주력으로 갈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 석유화학 등 이쪽에 대한 역량을 이제 이쪽을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제조업 국가의 한계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네. 이전에도 몇 번 탈바꿈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가기 위한 플랫폼 먹거리들을 지금부터는 살려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조 수출이 한계에 이제는 거의 왔기 때문에 새로운 고부가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우선 원전, 항공우주, 사이버 보안, 네.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가 또 일단 글로벌로 진출하는 거 이 네 가지 우선 기본으로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국제 전자 결제라든가 아니면 포탈 사이트 우리 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국제화해서 더 다변화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진행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부가치 상품군에 지금 말씀하신 게 원전과 항공우주, 사이버 보안, 제약바이오, 글로벌 진출, 국제전자결제, 포털 국제화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네.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좀 상승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추후 4년에서 5년 정도까지는 정부 정책주로 이제 밀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게 하루 이틀에 걸릴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그 세계화가 1990년대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이제 거의 30년이 지나면서 또다시 이제 판이 바뀌려는 그런 분위기로 네, 네.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30년에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쪽으로 좀 더 투자를 하고 이쪽에 대한 영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